버즈피드가 어떻게 돈을 떼돈을 벌고 있는가? 뭐 떼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긴 하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업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복사하고 뭐 저작권 위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문제점도 있고 클릭베이트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클릭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한계점들은 명확하지만 이들이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것은 대단히 창의적이고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버즈피드 모션 픽처스라는 팀입니다. 버즈피드가 최근에 이제 영상팀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얘기하기 전에 뭐 조금 이 공간에서 얘기한 그렇지만 유튜브 셀레브리티라는 흐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왔었죠. 미셸 판 같은 경우에 한국 관광공사에서 돈을 수억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액수는 적게 알지만 억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만 한번 와서 찍어달라로 와가지고 태평양하게 그 아모리 포시픽에 PPA를 받으면서 찍고 갔고 그날 왔을 때 그때 LG에서 우리 G3의 모델이 돼주지 않겠는데 가열차게 거절하고 갔던 이 미셸 판 지금의 뉴욕에 가시면 뉴욕 지하철에도 대형 지하철이 하나 통으로 미셸 판으로 포장되고 있는 2006년부터 유튜브에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 화장품 찍어 발라가지고 블로그 하던 사람에서 예, 미셸 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많이 이미 제가 블로그에 소개해서 다는 볼 필요 없지만 이게 첫 영상이죠. 미셸 판에 이제 미셸 판이 이제 충격을 줬던 거는 이 바로 여기 나올 쌩얼입니다. 그러니까 쌩얼을 감히 보여줬던 부분들이 한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고 고정 카메라에다가 자기 몰래 방에다 찍었던 것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흉내만해서 이쁜 모델들이 나와서 찍는 것에 사람들이 공감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나도 저렇게 언니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팬심을 불러일으켰고 미셸 판이 이제 화장품에서 랑콤의 지금 전속 모델입니다. 랑콤의 전속 모델에서 됐을 때 네트워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언니도 이제 드디어 돈 버는 거라 너무너무 눈물 나고 감격스러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PPL에 대한 거부감들을 풀어냈었고 미셸 판 자체도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대단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들 또 그 다음에 있었던 더 인기 있는 것이 이제 마블스라는 건데 마블스는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TV하고 조금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15기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르프로이다라는 친구입니다. 이 독일에 있는 친구인데 일주일에 두 개의 뉴스 영상을 만들어내는데요. 뉴스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각각 80만에서 90만 뷰를 만들어냅니다. 웬만한 미국의 언론사들도 거기다 영상 틀어도 그 정도 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20대들만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고정된 방 안에서만 주로 찍는데도 이 친구가 쓰는 방식이 이제 제가 버즈피드에서도 볼 수 있는 멀티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터벅이라는 시리즈를 해가지고 요번 주에 있었던 워터벅을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하다가 거기다가 푸틴의 이미지를 집어넣는다든지 정치적인 뉴스를 섞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셀레브리티들이 사실 헌드레드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독자가 210만에도 불구하고 2억 3천만 뷰를 지금까지 돌파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이제 유튜브 멀티채널 네트워크라는 MCN이라는 좀 한국에서도 흐름이 나타나려고 하고 네이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MCN 사업을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CN은 이제 이러한 채널들을 다 묶어가지고 일종의 웹에 있는 유튜브를 대상으로 하는 SM이라든지 YG라고 뭐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회사들 현재 보시겠지만 풀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T&T가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 스튜디오 같은 경우 미셸 판이 소속되어 있는 디즈니에서 100% 인수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70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면서 보통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채널 수가 무려 33,000개, 5,000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130개 좀 작긴 하지만 대단히 많아요. 여기서 채널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입니다. 각각의 유튜버들을 하나의 채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그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방문자들 숫자도 있고요. 직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 대비해서 대단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수익을 가능케 해주는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유튜브 제공해주고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55%가 갑니다. 55%. 그러니까 여기에 노출되는 광고 수익의 55%를 크리에이터에게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 나오거나 베트남에서 나온 것보다는 일본에서 나올 경우에 또는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노출이 될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 더 높아집니다. 그 지역에 광고 단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익이 크고요. MCN이라는 사업자가 나타나도 반드시 39%는 창작자에게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규정들이 있으면서 차라리 창작자도 일일이 뭐 내가 직접 해가지고 조금 더 먹지보다는 이런 네트워크 사업사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그들이 PPL도 알아봐주고 그들이 페이스북 홍보도 좀 해주고 트위터 홍보도 좀 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중간 관리자 또는 기획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편집 같은 걸 대신 대행해주는 이러한 NCN 사업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현재 CJ에서도 특별 부서를 만들어서 사내벤처도 만들어서 MCN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광고 수익은 사실은 여기 유튜브의 광고 수익보다 더 큰 것은 PPL입니다. 이 PPL 사업을 버즈피드가 본 거죠. 버즈피드가 이 PPL과 관련돼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PPL을 보고 있는데 버즈피드가 이제 한 것처럼 사실 최근에 이제 1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는데 추가 투자를 받았는데 이걸 다 이 모션 픽처스에 투자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즈피드가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대표적인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들이 남자들이 여자의 물건들의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건데 영상 하나 보시면 어떻게 얘네들이 만드는지 그러면서 버즈피드 사무실 부분을 전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This is bad head by digging. 그러니까 샴푸의 가격, 여자들이 쓰는 샴푸의 가격을 버즈피드 기자들이 맞춘 거예요. 버즈피드 사무실이고요. 뭐 카메라 그냥 거의 고정 카메라에서 제작비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획이 중요한 거죠. 대부분 버즈피드 기자들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일까? 근데 얼마의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So medium and extra large shirts are generally the same price, right? 뭐 이거는 뭐 가격 맞춘 거예요. 왜 뭐 프랑스의 원료가 들어갔으니까. 뭐 프랑스의 원료. 이것처럼 완벽한 홍보는 없습니다. 특정 제품을 완벽하게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가 있습니다. 100만 뷰가 넘게 나왔습니다. 버즈피드가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광고주로는 저거는 독립적인 상품들 신상품 나와도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버즈피드에서 다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이 게스라고 해가지고 또는 가이 프라이스라고 해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 시리즈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가격 다 못 맞추죠 남자들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버즈피드에서 영상들을 만들고 가고 있는데요. 현재 월 1억 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월 1억 뷰를 유튜브에서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광고 수익도 예측할 수 있고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버즈피드 비디오라든지 채널도 다양하게 해서 블루, 옐로우, 뭐 퍼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체이 프랑크라는 대단히 미국에서는 스타 PD를 영입을 한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무한도전 만드는 PD를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뭘 하냐면 포맷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쉽게? 어떻게 흔히 말해서 새롭게 만드는 유튜브의 그래머는 뭘까? 지상파나 케이블과 다른 문법은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만들어냈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구독하시면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6편 정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 제작비는 누가 봐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그래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소셜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PPL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케아와 관련돼서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케아의 주제가 아니라 내 물건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방법에서 이케아의 것을 활용해서 막 꼬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시리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학술적으로 아직 뭐 발전할 정도는 아니지만 focus and serendipity. 그러니까 발견과 우연에 집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가면서 가장 힘들어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아젠다를 세팅할 것인지, 어떻게 게이트키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생산자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생산해도 사실은 원오브댐으로 네이버에서 소화되고 다음에서 소화되고 뭐 이제 카카오 있으니까 카카오 토픽에 소화되고 또는 페이스북에 소화되고 트위터에 소화되고 무엇인가 내가 어떤 아젠다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이신문의 장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포커스와 서렌드피티라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서 제가 우연히 1면이 마음에 들어서 신문을 샀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그 신문을 샀어도 2면, 3면 넘기다 보면은 어떤 뉴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물론 서렌드피티는 인터넷에서 더 확실하게 제공해 주지만 훨씬 더 짧은 시간 만에 짧은 시간 동안 우연한 발견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종이신문의 장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의 리치가 아까 말했던 페이지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영향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버즈피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웹사이트는 2억 뉴비가 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월 기준으로 11월에 아까 전에 1월 달에 1억이었잖아요, 뷰가요. 7억 뷰로 넘어섰습니다. 이게 최근에 버즈피드 그 페레티가 직원들에게 연말로 보낸 그 이메일에 나와 있던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페레티의 말을 믿는다면 지금 올해 2월 달에 1억 뷰였던 월 1억 뷰였던 버즈피드의 비디오 뷰가 2억 5천만으로 거의 막 그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지상파라든지 이러한 영향력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뷰 자체만으로. 그래서 지금 페레티가 약속하는 것은 내년에 애플워치가 나오면 무조건 전 직원 750명에게 애플워치를 선물해주겠다라는 이메일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First Time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First Time 시리즈로 제가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사실은 작성해서 이것은 링크로 다 봤는데 제가 이거는 좀 아까 말했던 삽질로 한 건데요. 이걸 누가 머신 러닝으로 해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엑셀로 시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독서를 했고 그래서 퍼스트 타임이 들어갔던 시리즈물이에요.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으로 아기들이 어떤 물건을 갖다가 발견했을 때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것을 비디오로 만들기도 하고 또한 보시면 초반에 다 비디오로 만듭니다. 초기에는 요즘은 아젠다 세팅을 비디오로 해서 재미있는 것을 리스티클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초기에 작년에 했던 방식은 리스티클로 해서 입증된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동영상으로 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그것을 리스티클로 전환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레드불을 처음 마셨을 때, 예? 코카콜라를 처음 마셨을 때,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한국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도 나옵니다. 일본 뭐 스시를 처음 먹었을 때. 다 퍼스트 타임으로 계속해서 아젠다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처음으로 오일 마사지를 남자들이 받아봤을 때 느낌. 처음으로 여자 옷을 한번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어봤을 때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대단히 재미있고 독특하게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것도 되게 재밌는 동영상이에요. 남자애들이 남자애들한테 I love you라고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그 남자의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유머로서 한 거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하다가 되게 정치적인 이슈들도 사회적인 이슈들도 중간에 퍼스트 타임 시리즈로 넣습니다. 근데 벌써 이미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조사했을 때는 2014년에 삽질로 했을 경우에는 65개의 퍼스트 타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퍼스트 타임이라는 걸로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퍼스트 타임에는 또한 맥도날드를 처음 먹어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맥도날드가 두 개 나왔습니다. 제 눈에 띄었던 거는 그래서 맥도날드를 찾아봤습니다. 맥도날드를 찾아봤더니 작년 2014년에 올해 2018년 지금까지 23개의 맥도날드를 제목으로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로 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가 퍼스트 타임하고 만나고요. 또 있습니다. 익스펙테이션과 리얼리티. 내가 뉴욕에 갔을 때 어떤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리얼리티는 이렇더라. 대학에 처음 갔을 때 나의 익스펙테이션은 어땠는데 리얼리티는 어떻더라. 내가 한국으로 처음 여행 갔을 때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익스펙테이션인데 리얼리티 이것이 또 퍼스트 타임하고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삽질을 하다가 지금 이것만 하는데 6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도 아프고 졸려가지고 어제까지 하다가 말았는데요. 어제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빨리 만들면은 저는 버즈피드가 저의 의심은 이러한 멀티 그 프레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시리즈물을 만들어냅니다. 시리즈물을 만들어다가 여기다가 맥도날드를 겹치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익스펙테이션과 리얼리티 그러면서 이거에서 여기 뉴욕이라는 키워드를 쳐보시면 익스펙테이션과 리얼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뉴욕 퍼스트 타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의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겹쳐버리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너의 제품은 퍼스트 타임 시리즈에 들어갈래? 익스펙테이션 리얼리티에 들어갈래? 아니면 맥도날드에 들어갈래? 어디에 들어갈래? 즉 광고주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에드버토리아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리즈물들을 착 펼쳐내고 여기에 어디에 맞는지를 광고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협상력에 있어서는 월등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정치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리즈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최근에 제가 좀 느끼고 있는 버즈피드의 형식인데요. 버즈피드가 이렇게 싼 영상만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키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애기 고양이를 키튼이라고 얘기를 하죠. 키튼 시리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 페이스북에서 잠깐 영상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너무 잘 만들었어요. 늙은 고양이가 이제 나의 자리를 애기 고양이에게 내어주며 그에게 이 집에 대한 구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기는 냄새나는 신발이 많은 곳이고 여기는 숨기가 좋고 진공청소기 들어갈 때는 어디 가서 숨어있고 우리 주인이 어? 여자 주인인데 걔는 여기 가슴에서 이렇게 근질어주면 되게 좋아하고 어? 그러면서 목소리도 좋고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먹는 것도 알려줘야지. 먹는 것도 알려줘야지. 이러면서 자, 먹는 걸 가르쳐줍니다, 얘가. 그, 아, 지금 그 전에 나왔는데 딱딱한 사료 이건 좀 맛이 없다고. 정말 맛있는 건 이거라고. 응? 이 회사에서 돈을 얼마를 줬겠습니까? 천만 뷰가 넘게 나왔습니다. 응? 절대 이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품을 녹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about 그 프로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녹여버리는 것. 그런데 이것만 만들어서 뿌렸으면 절대 이것의 뷰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키튼 시리즈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화제라는 키튼 시리즈를 갖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봤을 때마다 한 30개가 넘었어요. 키튼 시리즈를 계속 하다가 중간쯤에 여기 이 회사가 들어오면은 여기다 이렇게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단순하게 컨텐츠 마케팅을 하면서 어떤 뭐 아이디어 내가지고 흔히 말하는 제일기획이나 이런 에이전시처럼 특정 제품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끊임없이 기대를 해나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웹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를 들면은 요즘 또 시작한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과 리얼리티.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과 리얼리티에서 보시면 알겠는데 벌써 버즈피드가 맨 먼저 나오잖아요. Your life on Instagram과 리얼리티. Your life 해가지고 또 뭐 미국에 뉴욕에 갔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뉴욕을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또 리얼리티하고 다른가. 근데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인베드 시켜가지고 조금 로딩이 좀 느리더라고요. 한국에서 받으니까 로딩이 느리던데 뭐 기사 만드는 거 얘네들 전형적인 방법이죠. 너무 쉽게 가죠. 인스타그램으로 했을 때 너가 생각했던 타임스케어는 이랬지만 실제로 타임스케어는 이렇고 뭐 타임스케어는 너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인베드를 해서 로딩이 느린데요. 그래서 리얼라이프는 이렇고 뭐 첼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다. 그 다음에 뭐 어디는 뭐 아일랜드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가 나오는데요. 이거 말고 예를 들자면 영상으로도 예, 뭐 코니 아일랜드는 어떻다. 실제로 리얼리티는 이렇다. 뭐 이런데 실제는 어떻고 브렉퍼스트 이렇게 기대했지만 사실 이런 데서 먹는 거고 모닝커피는 이런 거 기대했지만 사실 이런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전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찾으면서 말씀드리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얘네들이 만들어내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은 뭘 것인가 요즘 관심이 많아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얼리티만 쳐도 이거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동영상만 보셔도 뭐 이런 거 이것도 동영상으로 이미 있는 겁니다. 익스펙테이션과 리얼리티.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영상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뉴욕에 가서 기대 이것도 버즈피드 유명한 기자예요. 네? 그래 왔을 때 자기 이런 거 기대했지만 리얼리티는 이렇고 앞에 한 장은 집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좀 멋진 저런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조그만 집에서 사실은 더 한 건 누구랑 같이 살게 돼야 살아야만 하는 뭐 근데 뭐 많지는 않지만 75만 9천 명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잡에서도 버즈피드에 취직했을 때 뭔가 새롭고 버즈피드 뉴욕 사무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가졌지만 뭐 이런 커피 인턴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 재치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버즈피드를 비난하기 앞서서 하나의 클릭베이트 저널리즘, 클릭을 구걸하는 저널리즘이라고 비난하기 앞서서 이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에서는 정말 냉철하게 면밀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포커스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테마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들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어떻게 이 부분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맥도날드와 리얼리티 이런 부분들 시리즈가 있다라는 거 익스펙테이션과 리얼리티 시리즈 이런 식의 어떠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시리즈 부분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오버래핑 시켜내는 것 이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충분히 효과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일종의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DNA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고 여기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담았을 때도 의외로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어텐션 스트래티지를 쓰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텐데요. 제가 구글 덕스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실 테니까 한번 봐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2015년에 있어서 구도를 만들어 나가실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언어통합편집국입니다. 오늘 뭐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되지는 않고 지금 많은 한국에서는 언어통합편집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뉴욕타임즈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다시 되고 있고 가디언도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언어 분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할 경우에는 프린트에 원래 있었던 지상파의 지배력을 온라인에서 가져가기, 그걸 겪어내기 저는 극복하기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은 독일에 있어서 슈피겔 온라인이라든지 사이트 온라인 같은 경우인데 거기는 아예 함부르크에서 이사 가서 한쪽은 온라인은 베를린으로 이사 가서 도시를 바꾸자 아예. 그래서 아예 간섭하지도 말며 그리고 기자도 새로 뽑고 그리고 심지어는 슈피겔을 앞으로 선언했습니다. 2014년부터 슈피겔 잡지에서 나오는 기사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새롭게 오디언스를 만들어 나겠다는 결연한 자세가 없는 이상 끊임없이 출성할 수밖에 없고 프린트의 도미넌스를 지배력들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데나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최근에 언어 분리를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편집국은 아예 따로 모여서 이제 수모도 좀 들받고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가 알아서 아젠다 설정하고 물론 여기에는 오마이뉴스나 조금 뭐 블로터라든지 순수하게 온라인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결합되어 있었던 전통 미디어에서 발전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데서면 반드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뉴욕타임즈 물론 새롭게 편집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내부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분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최근에 가디언에 있었던 디지털 디렉터가 발표한 내용을 좀 제가 들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 분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온오프가 통합됐을 경우에 프린트의 지배력은 구조적으로 저는 극복할 수 없고 특히 한국 사회같이 이렇게 조직의 어떤 신문사회로서까지 가고 있는 곳에서는 온오프 분리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그 2000년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불면서 닷컴 자회사를 만들었던 것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파견 형식으로 지금 온라인 편집국에 프린트 편집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아니고요. 독특하게 새로운 자기들만의 기자들과 자기들만의 아젠다 세팅과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정말 새로운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없으면 디지털 저널리즘의 혁신이라는 것은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는 정부에나 공영방송의 언론에 기여도 한국 사회에서 논의해야 될 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이준행 대표님 좀 전에 발표하셨지만 많이 그 인디스트리스로 고통도 당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저도 이준행 대표님 알았는데 정부에서 work.go.kr 만들어서 잡콜이랑 경쟁하고 있고 또 뭐 여성 10대들에게 지금 생리일기장이라는 앱이 유명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생리일기장이라는 앱을 똑같이 만들고 이게 뭐냐면요 왜 기상청에서 기상 앱을 저 뉴스 앱을 만들고 국토부에서 내비게이션 앱을 만드냐라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맡겨둘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언론진흥재단이라든지 관계자분도 오셨지만 죄송하지만은 KBS나 이런 데서는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공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픈소스에 대한 끊임없는 어떠한 저널리즘 툴들을 개발해서 그걸 개발화시켜내고 표준화시켜서 제출해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디지털 저널리즘이 살기 위해서 지금 모두 다 개발자들을 막 10명씩, 5명씩 구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이 자기 역할들을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가져갈 때만이 한국 디지털 저널리즘도 많은 경우가 될 수 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독일의 그 ALD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뉴욕타임즈에서 스토리텔링이 유행하니까 아예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모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거 개발하시느라고 시간 들이실 필요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것은 전체 글로벌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저널리즘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널리즘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연대해야 되고 그들이 전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의 모색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런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포탈하고 대립각을 세울 것인가 이것도 뭐 필요하시다면 하시겠지만 그 대립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프린트 지배구도라든지 페이지뷰 중심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페이지뷰 중심의 어떤 대립구도를 넘어설 것인가 안 된다라면 언론진흥재단도 강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러한 측정기구를 만들어내려라. 요즘 말씀드렸지만은 뉴욕타임즈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미디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새로운 측정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페이지뷰 중심으로 경영진들이 판단하다 보니까 페이지뷰 중심이 중심이 아니라 어텐션 타임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방식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경영 지표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멤버십이 답이 아니라 사실은 커스터머 타겟팅입니다. 영국의 더 선보다도 영국의 더 가디안이 광고료가 20배인가 25배인가 비쌉니다. 더 선, 흔히 말하는 우리 부르는 실검 대응하는 팀인 거죠. 거기에다가 벤츠가
JP 모건이 광고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실검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에요. 그런 트래픽 나와봤자 저기 뭐죠? 성형외과하고 비뇨기과 광고밖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저널리즘의 미래가 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빨리 그것을 끊어내고 그러니까 커스터머들을 어떤 오디언스를 분석할 수 있고 타겟할 수 있고 광고주에게 우리 효과가 네이버에게 다음에서 그런 무차별적 4천만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30만 명이지만 이것이 너네들의 광고주들과 원하는 바로 그 타겟팅 커스터머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데이터 분석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새로운 어떤 모델들이 나올 수 있고 버즈피드처럼 끊임없이 클릭베이트라고 욕은 먹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오디언스들에게 새로운 자신들의 영향력들을 미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프레임을 연구하고 새로운 포맷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그래머들을 갖다 만들어나가는 노력들이 한국 저널리즘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공론장, 저널리즘이 프린트하고 다른, 지상파하고 다른 새로운 퍼블릭리스트를 만들어나가는 노력들이 공동으로 있을 때에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을 때에만 저널리즘이 한층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강연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트위터에 세렌디피티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소개팅을 만들어 하셨잖아요. 예, 예. 그 키워드 자체도 커스터머 타겟팅에 기인했을 텐데 선정하는 그런 그것까지는 제가 그 흔히만 해드는 뭐 비밀스러운 전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이것까지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즈피드는 30, 40대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거래라는 잡지에도요. 샤넬이라든지 구찌도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일부 들어오는 거거든요. 20, 30대를 갖다가 소비력 없다고 해서 물론 한국은 구조적으로 20, 30대가 취업도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소비층에도 불구하지만 40, 50대를 겨냥하는 광고주들도 20, 30대에 광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즈피드는 절차하게 20, 30대 타겟팅 현재 하고 있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어떻게 그들이 내부적으로 타겟팅 기술을 위해서 그러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내는지는 저도 좀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진척시켜서 연구를 한다면 버즈피드가 어떻게 오버래핑 시켜서 퍼블릭 리스트를 갖다 만들어 나간지는 좀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